이번에는 아까는 항문부정, 이번엔 피부정. 피부정. 피부정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, 무당 선생님들은 이거? 부정 뜬 사람들 오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, 솔직히. 피부정은 어쨌든 우리도 보면은 아침에 뭐 피 보면 안 좋다고 하잖아 보면. 와 오기는 와. 그럼 부정들 낀 사람들이 오면 뭐 굳이 개의치를 않아, 솔직한 얘기로. 내가 개의치 막 개이고 막 그걸 가리면 볼 사람이 없어, 솔직한 얘기. 손님 어떻게 봐? 쟤는 피부정, 쟤는 산벌전, 쟤는 뭐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, 솔직한 얘기로. 저는 피부정 때문에 제 돈 뛰어오시는 분도 봐갖고 나 깜짝 놀랐어.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밝히는데 야, 피부정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 뭔 소린가 했어.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 애기 낳았을 때 있잖아요. 인꽃이잖아, 인꽃. 인꽃인데 뭐 그게 피부정이야. 내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, 피부정. 괜찮아. 돈 주세요, 돈 좀. 돈 좀. 어? 잠수 탔더라고. 나 지금 보고 있어, 그냥. 근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충 듣고 있는데. 지금 뭐 채널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700만 원 내놔요, 700만 원.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다라고 난 들었거든요.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으면 돈 좀 주시지. 피부정하고 전혀 상관없다? 없어요, 솔직한 얘기로. 그게 걸려서, 그거 어쨌든 본인 임신하고 애 낳았을 때라면 내가 가릴, 그러니까 애한테는 가려줘야지. 치를 부정. 근데 부모가 그것 때문에 부정 타고 그러진 않아. 맞아. 아니 내가 상대방 왜 부정이 타냐고. 인꽃이잖아, 인꽃. 그러면 어디 가지도 못해. 집에 집구석 팍 저밖에 있어야지. 그래 아무도 못 가고. 아무튼 결론은 돈 좀 주세요. 가서 받아.